네, 안녕하세요. 네, 집 파는 형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현장이고요. 여기 현장은 무려 4억대가 넘었던 아파트 현장이 공매권으로 다시 나왔습니다. 공매권은 넘어가고 은행권 소유가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대출이라든지 이자 부분이 못 냈기 때문에 은행권 넘어갔습니다. 자세상 영상 한번 띄워드려 한번 봐보시고요. 은행권 넘어가서 조금 더 좋아하신 분들 계십니다.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공매 물건까지도 관심 있을 거라 예상되고요. 공매 물건에 대해서 지금 분양가가 무려 3억 7천대입니다. 분양가 매우 저렴해졌고요. 입주금 또한 저렴하게 30%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럼 내부 현장 바로 이어가 볼게요. 지금 전실 현관으로 와 있고요. 신발장에 이쪽에 왼쪽에 잘 들어가 있고 매립 선반부터 캐큰장까지 아래 띄움신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바닥은 테라조 타일, 벽면은 이렇게 도장 처리로 타일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. 내가서 스위치 버튼도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.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네요. 안쪽 들어오실게요. 요즘에 공매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. 부천에도 지금 현재 뭐 춘희동도 있고요. 신곡본동, 소사 많이 있습니다.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고요. 어떻게 보면 손님분들은 이게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3억 7천대로 소사역 도보 10분도 안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를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층, 9층, 고층입니다. 저층 아니고 고층입니다. 그래서 저층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거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? 4,300 나오는 거실입니다. TV 아토홀 자리, 이쪽에 포인트 좋습니다. 타일 마감 처리, 우드톤, 템파보드 스타일 좋고요. 반대편에는 소파 자리를 4인 정도까지만 두시는 거 추천해 드릴 거고요.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LG 브랜드로 잘 넣어드렸네요. 반대편 주방 가보실게요. 네, 주방은 조금 아담하죠. 아담하지만 그래도 사이즈 괜찮게 뺀 거로 예상이 됩니다. 의자만 두시면 4인 시트까지 무난하게 나오고요. 일단 가장 제일 중요한 건 환기창이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작지만 외부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는 환기창이고요. 대형 후드도 잘 들어가 있고 상고 가스쿠타 또는 플러스 전기 쿡탑으로도 교체가 가능하고요. 냉장고 자리도 3단 냉장고 잘 배치가 됐습니다. 자, 안방 한번 보실게요. 네, 안방입니다. 안방에도 천장에 시트 에어컨 잘 넣어드렸고요. 안방 사이즈는 3260 나오는 안방입니다. 여기만 보면 좀 작은 감이 있는데요. 이쪽 한번 보게 되면은 드레스룸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우더룸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드레스룸 좀 길게 좀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반대편 보시면 안방 욕실인데요. 안방 욕실 해바라기 샤워기 잘 들어가 있고요. LED 전면 거울 보트에서 수건장, 하부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세면대네요. 네, 두 번째 방입니다. 영상에는 좀 작게 나올 겁니다. 하지만 방 사이즈는 4250 나와요. 세로로 4250 나오니까요. 긴 직사각형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중간방 사이즈 괜찮습니다. 자, 다용도실에 연결되어 있는 방이에요. 세탁기, 건조기, 세로 직렬로 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환기창도 크게 잘 되는 모습이고요. 반대편은 화재 대피 공간입니다. 네,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 사이즈 2700 나오는 방이에요. 사이즈 괜찮습니다. 외부 발코니와 방이랑 연결되는 방인데 한번 보실까요? 자, 간단하게 바람 쐴 수 있는 공간으로 예상되고요. 정면에 보이는 곳은 보일러스 실외기실로 또 따로 한 켠에 좀 해놨습니다. 사이즈 굉장히 잘 빼놨네요. 네,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 샤워 파티션 잘 들어가 있고요. LED 전면 거울부터 해서 수건장까지 우드톤을 좀 나눠놨습니다. 또 여기도 하부장까지 있는 세면대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. 소사 본동에 있는 공매 아파트입니다. 분양가 3억 7천대고요. 입주금 또한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30%만 있으면 입주금 충분하고요. 이렇게 소사역 아파트, 신축 아파트를 3억대로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. 3억 7천대가 가장 제일 최저가네요. 아파트 등기로는 나머지는 3억 9천대, 4억대로 넘어갑니다. 근처에는 오피스텔은 다 3억 중반대예요. 초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요. 아파트 등기로 3억 7천대 여기 현장밖에 없으니까요. 영상번호 전화 주신 다음에 실제로 10층, 9층, 로얄층, 고층 한번 봐보시면 추천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